너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기운으로만 보면 너는 가던 길이 변경돼 있어. 그런데 우선 이 얘기는 짚고 가자. 너는 새끼를 다스려야 돼. 너 새끼 되게 많을 거야. 솔직히. 솔직히 그 새끼 뭔지 알지? 어? 쪼개지 말고. 너는 평생 그 새끼 때문에 네 팔자 먹는 년이야. 새끼를 잘 다스리고 살아야 돼. 알았니? 우선 전제로 깔아놓고. 지금 사주 볼것 같으면 네 사주는 지금 내가 기운도 그렇지만 네 직업이 현재 바뀌어 있어. 직업이 현재 바뀌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가 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뭐가 더 맞냐라고 할것 같으면 예전 애가 더 많아. 더 맞다고. 어? 그리고 이 사주는 있잖아. 내가 무언가를 전문성을 안고 전문직에 가 있는 사주야. 기능적인 일을 하고. 너 원래 지금, 너 묻자. 직업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네. 그게 작년 하순이나 올 정초. 뭐이 정도 되지 않니? 맞아요. 원래 직업이 뭐였어? 저 원래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고 있어요. 프로그래머? 네. 좋네. 그럼 지금 직업은 뭐야?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하려고 왔잖아. 약간 밤에 일하는 거 하고 있거든요. 밤일 2차 위주로. 그래도 그냥 춤고 약간 이런 거라 가지고 막 그런 거는 쇼걸 같은 거 하는 거야? 참. 왜? 너 직업 분명한데 왜네 하던, 그래, 왜라고 할게 없겠다. 내가 첫마디에 그랬잖아. 넌 새끼를 다스려야 네 팔자 안 먹는다고. 근데, 프로그래머 하지. 왜 쇼걸을 하고 지랄이야? 태어나면 좋잖아요. 전혀 먹고 생각 없는 년또 와있네. 참네. 그래서 이거 잘 될까? 그냥 잘해. 열심히 벗고 뛰어. 어? 너는 새끼가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루 저녁에 새놈도 뒹굴 수가 있어.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스려야 돼. 네가 네 기운, 그 기운대로 네가 살아가서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애기야, 네 젊고 이뻐. 가슴도 빵, 이거 수술했냐? 네 거냐? 원래 네 거야? 좋겄다, 이년아. 너 괜찮은 애야.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지랄이야? 원래대로 살아.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은?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유튜브 문신모델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놈들 앞에 벗고 춤추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유튜브에 네 몸땡이 뒹굴고 싶다고? 어? 누드 모델 한다고? 누드 모델? 문신? 잘 되겠냐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쪽으로 성공하겠냐, 이 얘기 묻는 거야, 지금? 유튜버로? 누드 유튜버로 성공하겠냐고? 네가 원하는 대성공은 어렵겠지만, 야, 나는 모르겠어. 내가 그게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계속 얘기했지. 새끼를 다스리지 않으면 네 팔자 복는다고 있냐나. 웬만하면, 어? 네가 나한테 그러면은 살을 눌러달라고 할것 같으면 내가 그래줄 순 있어. 근데 보살식이나 돼서 신을 모신 사람이 제자식이나 돼서. 벗고 뒹구는데 잘 된다고 손뼉 맞출 수는 없어. 솔직히 너는 끼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이 50까지는 내가 그걸로 갔을 때, 어? 뭐 재물을 모으고 살고 탄탄하게 편안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네 사는데 지장은 없다 그래.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네가 재능이 없고 부모 덕이 없는 년도 아니고 어? 금전이 박한 년도 아니야. 단지 있잖아. 네가 너무 끼가 이게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일이 너한테는 이게 너무 무료하고 심심해서 네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눈을 뜨는 거야. 그러고 살 이유가 없는데 웬만하면 언니 같아서 하는 얘긴데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니? 어? 일단 알겠고요. 왜 알겠고요가 아니라 그치 제발 부탁한다. 여기 있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거든? 순간의 선택이 잘못돼서 힘이 드는 거야. 응? 뭐든지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된다 그러잖아. 정말 있잖아. 언니 같은 이 보살님이 어? 이 제자님이 30년을 손님을 봤어. 어? 무당으로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냥 네 자리로 돌아가. 응? 알았지? 됐지? 어? 제발 부탁한다. 그러면은 직업 이거 얘기 말고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그 얘기 물어봐도... 연하야? 네. 그래서? 네, 연하인데 제가 제 직업이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 좀 해줄 수 있냐고. 원하는 거 뭐 잘해달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밤에 이렇게 할 때 제가 친구랑 하는 거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우 뒷목이야. 아우 뒷목이야. 내 남자친구 연하 남자친구가 네 친구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자끼리 니네끼리 하는 거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 지금. 네가 선택하면 되지 왜? 아, 너 걔가 떼쓰고 좀 그러니? 처음 제가 쓰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가 떼쓰면 맞는 것 같아요. 야, 걔 안 만나면 안 돼? 그렇게 부담스럽고 네가 벗고 뒹구는 년이긴 하지만은 남자 새끼하고 뒹굴지 여자하고 뒹굴진 않잖아. 그거 안 만나면 되잖아. 내가 잘해줄 땐 진짜 잘해줘가지고. 헤어지기 싫다 이 얘기잖아. 네. 어? 네. 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걔가 원하는 대로 그 짓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똥 싸다가 오른손으로 닦을 거를 내가 왼손으로 닦고 나왔어. 시벌, 내가 오른손으로 똥 닦아야 되는데 왼손으로 닦았다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 안 차지. 나도 내년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아우, 나가. 나가. 뭐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나가!